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입이 없는 이유는 이제 눈과 눈썹만으로 이제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들 많이 없애고 이제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잘 나오는 데 있어서 눈썹을 많이 맞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봐버렸다는 작품인데 이제 이 두 눈으로 무언가를 보게 됐을 때 그 보게 된 것이 안 좋은 거든 좋은 것이든 그것을 온전히 본인이 잘 품고 잘 해석해서 잘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담아줬고요. 이거는 답은 나다라는 작품인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던 결국 그 해답에는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나 안에 있다. 그러니까 다른 걸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. 약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너는 내 빛이야 라는 의미 제목의 작품인데 제가 정말 깊은 사랑을 했을 때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의 그런 감정을 여기 담았습니다. 너는 내 모든 것으로 아깝지 않다는 그런 뜻을 이제 하늘에서 뭔가 후반이 이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늘이 되어있고 눈이 반짝이 되어있는 것처럼 굉장히 빛나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나 너라는 작품인데 이 눈이나 이런 눈썹의 표현을 보면 오늘의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친구의 감정을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내 기분이 안 좋고 그럼 이 친구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오늘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. 하지만 이 친구는 뭔가 설레거나 뭔가 좀 호기심 가득히 표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본인의 오늘의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찢은 것처럼이라는 작품입니다. 한 번쯤은 뜻하지 않은 상처를 크게 받기 마련이에요. 그게 엄청나게 큰 창에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그런 걸 겪었을 때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면 너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았고 오늘 하는데 상처 받고 있다. 그런 공감을 느껴서 담고 있어요. 같은 사람은 없어라는 제목인데 요즘은 MBTI이고 13가지 카테고리로 묶여 있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이 세부적으로 보면 다 다른 사람입니다. 그래서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쉬었다 가자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. 조금 지쳐있거나 공허한 표정의 이 캐릭터가 어쩌면 오늘 나일 수도 있고 며칠 전에 나일 수도 있어요. 내가 조금 힘들 때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쉬어가자 조금 이 표정처럼 공허해서 싫으면 금방 쉬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미련이고 현실입니다. 이 친구는 이제 한 번쯤은 이 친구는 이제 때로 모아줘야 될 수도 있어 라는 뜻이고 이 친구는 뭔가 별로 한 번쯤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약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이고 미련 감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잘 지내자 우리 이런 뜻입니다.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손을 내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이 그림을 보고 조금씩 용기를 내서 뭔가 진전이 안 돼서 막혀있는 관계에 잘 헤쳐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